낀 거야. 나는 아, 다을 각오를 했었어요. 잠깐만, 잠깐만. 야, 야.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를 처음 봤어. 바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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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야, 야해 보이는 거는. 왜? 아니 언제 오는 거야? 준비되면 카톡 보내달라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. 단장을 오래 하시네? 이제 오시나? 오시나? 진짜 할 수 있다. 너도 연애 할 수 있어. 괜찮아. 자! 남성분 들어와 주세요. 너도 돼? 잠깐만요. 나 밟았어. 어, 향수 피우셨는데? 아, 술 드시고 오셨나? 나 너무 떨래. 아직 안. 아, 왜 자꾸 웃어? 노금이님. 아, 잠깐만. 나 누군지 알 것 같아. 와나나님 목소리 들리는데? 하나, 둘, 셋. 아, 와나나님이잖아. 왜? 아니, 이거 뭐야? 소금이님의 이상형에 가까운 공룡상. 만화 캐릭터랑 만화가 키키키. 아, 아 제가 알아서 팔게요. 예. 그럼 첫 번째 커플 게임 빼빼로 게임과. 아니요, 빼빼로는 다음에. 아니요. 여기. 아. 한번 여쭤볼게요. 제가 한번 좀 젠틀하게. 수동 능동. 수동. 수동. 알겠습니다. 아. 아. 빼빼로 게임 하기 전에 먼저 아이 컨택 5초 할게요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갈게요. 수동? 빼빼로 게임은 사이드로 하시는 분 처음 봐가지고. 그러면 반대로 하죠, 이번엔. 아, 자, 갈게요. 예. 아! 아, 왜 이렇게 막 다가와요? 게임이 다가가는 게임인데. 아니, 그 사람. 아니, 누가 방송객으로 데려오래? 소개팅 하자 했죠. 소개팅 중인데 지금. 잠깐만, 일단은 중간 정보 마무리하겠습니다. 1부터 100까지 있다면 마나나님은 지금 몇인가요 지금? 90? 오! 그리고 같이 만들어갈 10? 예상하고 있어요. 아, 저도 한 80 정도? 80이면은 네. 같은 선상에 출발하는 거잖아요. 네. 저 되게 빠르게 달릴 건데 잘 쫓아오셔야 돼요. 아, 네. 그러면 이제 둘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? 아직 대화도 제대로 안 나왔단 이미 말이야. 많이 나왔어요. 아니에요. 충분히 많이 나왔습니다. 이 개씨. 아니요. 그럼 전 시즌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들어가세요. 뒤질래? 야, 제대로 된 사람을 불러야지.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면 돼? 또 있어? 그래서 네. 뽀금님께서 네. 세 개의 럭키박스 번호를 골라주시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남성분을 불러드릴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1번, 2번, 3번이잖아요. 네. 그럼 이 친구도 속해 있는 거예요. 나? 그건 진짜 아니야. 씨발 왜? 그건 진짜 족같은... 2번. 그러면 이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정치적인 견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2번 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눈 감아주세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저희가 이제 그 밥의 그 나물이라 사실. 아, 근데 이건 인정해야지. 아, 이분 같은 경우는 네. 제가 이 친구한테 소개팅을 진짜 하는데 방송 콘텐츠 하고 그 후에 진짜 찐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해서 왔고 소개팅과 콘텐츠가 합쳐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온 거예요. 아~ 네. 그래서 표정 싫어하셨구나. 아, 하나 둘 셋 하면 5초. 하나 둘 셋 하면 이름 부르시고 아이콘텐츠. 네. 하나 둘 셋. 분미야.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아, 방송에서 많이 예. 봤어요. 보고 싶었습니다. 아, 이거 또 해야 돼요? 아, 네. 재밌다. 아까 저로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네. 다가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괜찮아. 아, 네.
어디 보실 거예요? 아 네 잠깐만 아이 컨대 5초 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 싸움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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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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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요. 나 얼굴 보고. 어, 어. 자, 그러면은, 가볍게, 첫 인상. 어, 나 먼저 할게요. 포뇨 닮았어요. 포뇨, 포뇨, 포뇨. 자, 그러면은. 저런 모습. 뽀구미님께서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타입이네. 강이 약한. 한쪽씩 잡아. 아야! 빨리 빼빼로 개매 빨리. 이거 벌칙 있습니다. 피하는 사람 소문거리에요. 내가 우리가 멈춰줄게. 자, 자. 네, 아 잠깐만 소리가 너무 큰데.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요거 두 개는 코에 맞고 하세요. 아, 저기. 아, 나 너무 좋은데. 이제 소리가 안 들릴 거야. 이제 안 들릴 거야. 이제 안 들릴 거야. 어. 이리 와! 너 가만히 있어. 아, 나 너무. 이제 한마디만 할게요, 민수씨. 아, 나 진짜 알았어. 아니, 진짜. 민수씨, 민수씨, 민수씨. 뒤로 빠지면요. 빗에다가 이자 붙일 거예요. 아직 남았어, 아직 남았어. 할 수 있어. 끊어도 돼. 아,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아이고, 어떡해! 아이고, 왜, 왜? 이거 소원 들으셔야 돼요. 소원 들으셔야 돼요. 다시 할게, 다시 할게. 다시 할게, 다시 할게. 왜 이렇게 움직이지? 움직이지, 움직이지. 정말, 정말, 너무, 야, 이거 많이 웃는데? 아니 아니 아무튼 아무튼 한참 나왔어 한참 나왔어 한참 나왔어 한참 나왔어 언제? 어, 나 죽었어. 요 정도가 남았고요. 자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. 에? 배틀 배틀 할 수 있어. 응 할 수 있어. 어제 할 수 있어. 뺄뺄로 집중해 집중해 뺄뺄로 집중해. 코는 다도 되잖아. 코도 다도 돼. 코 닿을 때까지 가는 거야. 코 닿을 때까지 가는 거야. 코 닿을 때 가다. 딴. 아 내가 민수가 훨씬 어 소원권을 얻은 거야. 아 오케이. 지금 당장 쓰실 거 아니면 당장 써도 되나요? 아니요. 잠깐만, 잠깐 나가겠어요. 잠깐 나가겠어요. 그 소원권이 어쨌든 생긴 김에 네. 제비 뽑기를 시켜서 저희 네. 1, 2, 3번에서 네. 저희 중 한 명이랑 쫀득이가 빼빼로 게임 할 수 있게 해봅시다. 1번, 2번, 3번 해가지고 딱 오케이. 어, 1, 2, 3. 알았어. 1, 2, 3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자 소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제비 뽑기로 걸린 사람 둘이서 빼빼로 게임. 본인이. 나? 어? 나 왜? 아니야 할 수 있어. 소원권이잖아. 씨발 왜? 아니 소원권이잖아. 갑니다. 시청자들도 알고 있어요. 그럼 3번, 누구야? 3번 누구야? 누가요? 자, 누구요? 둘이만 자리 바꿔주면 돼요. 어. 아! 아! 내가! 내가! 와! 씨발! 야 너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되지. 저런 모시다 그거. 그럼 했어. 이거 너도 겪어봐야지. 아 싫어. 어 야. 아이씨발! 자, 아! 가만히 있어요! 가만히 있어요! 가만히 있어요! 아, 내 촛같아! 자, 그것도 네.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. 그러면 네. 이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야지. 네. 정말 싫으면은. 뭐 하시네? 하자. 뽀금이 잡았다니까. 하나, 둘, 셋! 아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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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! 아자! 아니 왜 이렇게 못해! 아니 뭐 하는 거야?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명의 남자랑 했는데 어땠는지 일단 평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? 평을 들어봐야죠. 어 일단 여기는 너무 저돌적인 스타일이라 아.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그리고 여기는 문신 진짜? 때문에 안 돼. 아 문신 지우게 돼? 반점인데? 그렇게 태어나면 안 돼. 패드립 맞아? 패드립 그러면은 이제 민수부터 뽀고미님의 네. 오늘 만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.
나 이거 진짜 솔직해서 상처받고. 진짜 솔직해서 상처받고. 아이가 그냥 그게 나쁜 말이 아닌데 꼭 이 말을 제가 누군가한테 하면 상처를 받아. 이미 받았어. 아니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쁘진 않다. 다만 그게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쁘. 더 예쁜데? 아. 왜?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쁘다 게... 그러면 뭐... 제가 이때까지 이쁘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해서 이쁘다고 아니 왜 말을 그냥 아니 뭐 나 기분 되게 좋아. 정 미치가 진짜 이쁘시다. 그만해.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오빠들이잖아요. 그쵸, 그쵸. 동생의 화를 좀 풀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. 그랬구나. 이거 하면 보통 풀리긴 하거든요. 아, 예. 어떤 거죠? 저 자 셋이 손 잡고. 아, 예. 어이구 이쁘다. 뽀금이 이쁘다. 뽀금이 이쁘다. 뽀금이 이쁘다. 뽀금이 이쁘다. 아니 이쁘다. 뽀금이 이쁘다. 뽀금이. 방정 할까요? 난 재밌었어. 진짜 좋은 사람 많이 만났다.